휴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기분 좋게 휴식기를 가지게 윈덕이 이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성 골키퍼, 박지호 했습니다. 이 공격 쪽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진 당진이에요. 네, 그리고 김현성 골키퍼가 올 시즌 첫 경기 FC 남동 이적 후 첫 경기에 시즌 최상현 감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가 시작될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청주가 왼쪽에서 오른쪽, 당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서해 번쩍하는 홍대성 선수입니다. 자, 아, 좋아요. 강영종 박스 오른쪽에서 자, 연결됐습니다. 슛!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한승욱 선수가 어느새 또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침투해서 시팅까지 날려봤고요. 지금 청주가 강영종 선수를 필두로 해서 측면 공격을 전개할 때 안쪽에 맨투맨이 당진 입장에서는 잘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당진 입장으로서는 오늘 경기 좀 속공 쪽에서의 찬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른쪽, 자, 왼쪽, 여긴데요. 알아봤습니다. 속공 찬스가 나왔고요. 제갈재민 박스 안쪽까지. 자, 좋은데요. 들어갔어요. 제갈재민. 전반 17분 제갈재민 선취골에 득점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에 청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당진은 이 한 방을 노렸거든요. 저희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당진은 이런 기회를 살렸어야 되는데 제갈재민 선수가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확실히 직공과 침투에 강점이 있는 제갈재민 선수고요. 이적해오고 나서 공격 신성재 앞쪽으로 짧은 패스 수비수 두 명이 붙었습니다. 터치라인 쪽 오른쪽 신성재, 신성재가 아, 잡고서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신성재. 자, 1차적으로 일단 제치는 장면은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 순간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네요. 이 탈압박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공간이 나온 걸 보고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봤는데 살짝 떴습니다. 이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이 사이에서 이렇게 공간이 내주게 된다면은 당진 입장으로서도 위험한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 자, 그리고 지금 이른 시간에 일단은 청주가 얀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문기환의 오른발 올라갑니다. 날카로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신민용 선수. 자, 역시 골 넣는 수비수 신민용. 이 골로 인해서 또 한 번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완벽하게 타점 높인 헤더. 지금 청주가 얀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약간은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흔들렸는데 그 틈을 당진이 짧게 좋습니다. 자, 연결됐고 여기서 박승희요. 네. 수비 맞고 굴죠. 한 번 더. 여기서 슈팅. 자, 흘러나왔는데요. 슈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들어갔습니다. 김희성. 자, 김희성 선수가 이 전반 끝나기 직전에 일단 만회 골을 터뜨리면서 청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천금 같은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약속된 플레이가 나왔고요. 네. 뒤쪽에서 박승희 선수가 슈팅을 때려봤는데 수비 맞고 흐른 공이 이 몇 명의 아, 선수를 거쳐서 네. 김희성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장면이네요. 지금 세트피스에서 또 한 번 집중력이 흐려졌거든요. 왼쪽으로 봤습니다. 김재형 올라가고 있고요. 오른발 왼발 슈팅! 날카로운 슈팅 김재형. 아, 김재형 선수가 슈팅 찬스가 열리자마자 정말 또 벼락 같은 슈팅 한번 잡았습니다. 김재형이 날카로운 왼발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김재형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윙어로서 출전을 했는데 2대1로 당진이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골 결정력에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두 팀이었는데 후반전 시작되자마자 공격 쪽과 골키퍼 쪽 이 두 쪽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청주가 왼쪽에서 오른쪽, 당진이 오른쪽에서 왼 약간 탱크 보는 그런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길게 연결됐습니다. 좋네요. 연결됐습니다.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골대 왼쪽으로. 자, 지금도 당진이 또 한 번 이 속공 찬스에서 슈팅 찬스를 가져가 봤고요. 전정우 선수 오늘 경기 역시나 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슈팅 또 한 번 때려봤습니다. 전정우 선수 지금까지는 크로스만 올렸다면은 후반 들어서는 이 슈팅까지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네. 자, 굉장히 또 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는 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우측에서 지금은 중앙쪽 박스 안쪽까지 여기서 한번 접고서 쭉쭉 뛰면서 여기서 들어갔어요. 권승철 들어갔습니다. 권승철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후반 52분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이 권승철 선수가 이렇게 멋진 골을 넣었던 것은 어쨌든 칭찬받아 마땅한 장면이지만 당진의 수비진들이 너무나도 후리하게 산토스
산토스가 찍어줬습니다. 슈팅! 날카로운 슈팅! 김희성! 네, 김희성 선수가 한 골입니다만 지금은 약간은 늦게 오고 있거든요. 올라가 헤더! 자, 세컨드 볼! 박스 안쪽 슈팅! 날카로운 슈팅! 김재형! 네, 김재형 선수도 또 공격 본능이 있는 선수죠. 김재형도 한번 때려봤습니다. 자, 지금은 청주가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진이 이 흐름을 한 번씩은 끊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전반 리드를 가진 채로는 이 수비가 굉장히 두터웠었는데 네. 지금은 계속해서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결됐고요. 청주의 자, 공격 여기서 박스 왼쪽 박스 왼쪽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현성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 이 김지영 선수가 지원 사격보다는 직접 사격을 골문 쪽으로 노리는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형 선수의 직접 사격. 네. 지금도 마지막 순간에 일단 임팩트가 정확히 되지 못하면서 오른발 찍어찼습니다. 반대쪽 산토스를 바라봤는데 예, 좋은 트래핑. 뒤쪽으로 내줬고요. 한 번에 박상 슈팅!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김희성! 새신랑 김희성 하트 세레머니! 하트 세레머니를 보여줍니다. 자, 네. 앞선 이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팀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트 세레머니 날릴 여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팀이 역전골과 동시에 사랑의 세레나데 부르고 있는 김희성 선수입니다. 오늘의 히어로 김희성이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예비신랑 김희성 선수의 축복 보면서 드리블 친다는 점이에요. 읽는 거죠. 상대 수비의 네. 움직임을 읽으면서 지금은 아크로바틱한 슈팅이 나왔는데요. 안동민. 자, 지금도 안동민 선수가 어느새 또 중앙 쪽으로 와서 아크로바틱한 슈팅 시도해봤는데 지금 왼쪽에서 안동민 선수가 주로 사이드에 선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뿌려졌고요. 자, 이승엽인데요. 박스 왼쪽, 박스 왼쪽. 여기서 이승엽 슈팅! 들어오자마자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승엽! 이런 부분들이 네,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산토스가 앞쪽으로 볼을 운반을 시키고 이승엽 선수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혹은 이렇게 왼발로 직접 때릴 수 있는 슈팅이 황대현이 떨궈줬고 여기서 자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들어갔어요. 제갈재민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정말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명제를 이 당진시민 축구단 11명의 선수들 모두가 입증을 시키고 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식의 박스 안쪽까지 헤더. 아, 여기서 떨궈졌고요. 공 잡았습니다. 네. 중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2022 K3 리그 21라운드 청주와 당진의 경기 3대 3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 많은 골이 터졌고요. 이 결정력에서의